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1일 5대 문제 소리입니다. 이제 광각 렌즈를 리뷰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평소에 이제 쓰던 렌즈가 이제 보통 광각 렌즈 중에서 1635, 1535라고 고 렌즈를 많이 쓰는데, 오늘 가지고 온 렌즈는 10-20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광각인데, 지금도 넓긴 한데 지금 설림이 밖에 빠져 있잖아요. 네. 지금 렌즈를 한번 오른쪽으로 쭉 돌려보실래요? 아, 반대로 쫙 끝까지 됐죠? 한번 그 화면 한번 볼까요? 엄청 넓죠? 네. 10mm가 이 좁은 차 안에서도 정말 이만큼 엄청 광활한 화면을 담아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캐논 행사 갔을 때 실제로 한번 만져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로 뭔가 영상 찍으면 되게 뭔가 몰입감 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거를 가져와 봤고,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한강공원에 온 김에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Sometimes I'm fine in the backseat. Feels like my life's moving past me. And I get so caught up in things I forget 10 days from last week. There's too much blessing every day for me to leave on the shelf. Just lift your head cause there's no reason you should be by yourself. Cause life is a gift worth more than trying to survive. The sun still rises tomorrow if it's 9 or it's 5. If you're looking for goodness then that's what you'll find. With you I see the morning always comes. With you I hear the story told by love. You never leave a diamond in the rough. There's better seasons rising like the sun. Cause morning always.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광각이라는 화각에서 많이 쓰는 그런 1635의 16mm랑 좀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10mm 한 두 가지를 한번 다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10mm를 가지고 뭔가 스케치처럼 다이나믹하게 쭉 들어가고 쭉 빠지고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 10mm의 초광각인 만큼 그런 몰입감 있는 그런 영상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RF10-20mm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ND필터를 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활용적인 그런 두루두루 쓸 수 있는 화각이 아니라 좀 그런 특수한 화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장에서 활용을 하기에는 그래도 1635나 뭐 RF1535 이런 일반적인 광각 렌즈가 좀 더 활용성은 좋아 보이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RF10-20의 그 10mm 같은 경우에는 뭔가 풍경, 정말 그 풍경을 담는다든지 대상을 찍기보다는 좀 그런 넓은 풍경이나 그런 거대한 자연을 담기에 조금 더 재미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10mm 샘플들을 한번 보시고 이 렌즈가 활용적인 면에서 어떤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